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D쇼 코멘터리 K-방역의 그늘 자영업자 편을 시작한 소영준 정명훈 PD를 모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방송이고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K-방역의 그늘 자영업자 편을 연출한 소영준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 연출한 정명훈 PD입니다. 비행기가 뜨고요. 이 비행기는 실사인가요, 합성인가요? 아, 실사입니다. 하늘길이 멈췄다라는 엄청난 상징적인 그런. 아, 몰랐어. 네, 저만 아는 그런. 아, 그랬구나. 좀 이렇게 자막 플레이 한번 해주지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또 이제. 사실 이제 이 예고편 나오고 나서도 저는 이제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올라가니까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기다리셨 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후에도 아까 저기 뭐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제 인스타도 올려주시고 해서 아마 이 자영업자분들의 그 고통을 좀 담아주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연출했던 리뷰를 믿으십니까 편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출연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기도 공감하면서 너무 많이 울면서 봤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영업자 얘기들을 이렇게 힘줘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연락을 해주셔서 아주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남달랐고요. 밤 9시 이후에 손님이 몰리는 이태원 상권. 저기 이제 저희 이야기의 첫 씬이 이제 이태원인데, 코로나19는 사실 이태원을 저도 이 초토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뭐 거리두기 시작되면서 이태원을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태원을 대표하는 이걸 세계 보니까 도시 중 되게 하나이자 내가 안 가서 서울의 강물을 그랬지. 내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장사를 너무너무 조그맣게 심각하다라는 쉽게 상황이 찾아올 수 보이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약속이 없죠. 약속을 뭐집 앞에서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대부분 이런 주요 상권들, 홍대, 명동 뭐 이런 상권으로 나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데를 가지를 않게 되고 뭐집 주변에 이제 어떤 주택가의 음식점들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라 그래서 배달을 이용해서 좀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주거 지역이 아닌 상권만 몰린 지역 이런 부분들은 완전 정말 초토화라는 표현이 딱 정확할 정도로 더욱더 심각한 것 같고 많은 사람분들이 모르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를 그렇죠. 안 않으니까. 가니까 모르죠. 네. 그 보면 이제 그 장사 진짜 안 되는데 나까지 불 끄면 이 골목 전체가 죽을까 봐 그래서 불 킨다라는 그 사장님 말씀이 저는 되게 조금 저는 손님이 없어요. 아니, 인건비가 아예 안 나오고요. 근데 문을 닫으면 이 전체가 죽어버릴까봐 문이라도 열어놨는 겁니다. 아직도 안 열리는데 나도 안 열고 다안 열고 여기 자체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서. 이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상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왜 가끔 왜 분양한다고 상가들 막 분양 그런 빈 상가들 있잖아요.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는 거의 그 정도로 다 공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막 개인적으로 추억이 많은데. 아, 어떤 추억이었어? 아니 이대에 멈추는 어떤 시 추억이 있나요? 아니 아니 뭐 여자친구랑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구두를 졸업앨범을 찍는다고 구두를 산다던가. 지금 부인이신가요? 넘어가시죠? 아주 무거운 이야기에게 그렇게 그 추억들이 좀 있군요. 아 근데 이제 갔더니 진짜 좀그 공간에 슬픔이 되게 느껴졌어요. 예. 여기가 이런 곳이 아닌데. 추억이 다 사라진 느낌? 아니, 뭐 그런 그렇죠. 느낌? 경고등이 켜진 건 이태원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저는 홍대는 제가 즐거움을 즐기는 게 특히 인기가 몇달 지나면 많습니다. 갔었어요. 갔었는데, 낮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너무너무 사람이 없어서. 거리 곳곳에 빈 사실 상가가 당장 자리 지금 저희 뭐 MBC 있는 상암 근처만 해도 여기 상가들이 공실로 비어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저희도 이제 오며 가며 느끼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상권 중심의 어떤 동네를 가면 뭐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나마 여기는 이제 오피스가 많고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 상주하는 곳이라서 점심 장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홍대, 이태원 이런 곳은 뭐 전무하다고 봐야죠. 3명 이상이면 걸리는 건지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데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지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안 지키면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그 불이익은 또 저희한테 있고 영업 정지도 먹어야 되고. 전 이 사연이 너무 좀 괴로웠는데 보니까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 사장님, 호프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억장을 적자를 보면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쉽게 던지는 말로 그러니까 차라리 업을 포기하고 집을 지켰다면 아마 그 고민은 이 부부도 하셨을 텐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제로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후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갔고 피크를 쳤기 때문에 근데 작년 초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만 했고 그래야 이제 가게 임대료라든가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있었고 둘 다 각자 일을 낮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철물점에서 납품하시는 일을 하는데 매달 5월이면 매달 5일이면은 월급이 나오신데요. 월급 실례지만 월급 얼마 받으세요? 200에서 250 사이입니다. 어떻게 쓰세요? 아 그날 다 직원들 월급 줘요. 그러니까 5일에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기도 하고 자기가 월급 받는 날이기도 해서 그 250이 그냥 다 직원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30개 업종엔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6주 이상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비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고정비용이 제일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인데 인건비는 해고를 해서 줄이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사원들의 입장에서인데 임대료나 공과금 같은 문제는 이게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못 되든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 거죠. 경고문이 붙은 한 상가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 케이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전기 그 건물에 전기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세입자가 사실 이제 건물 주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만 세입자분이 자기 진짜 자기가 쓰지도 않은 건물 전체 전기료를 혼자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이면이 있는데요. 뭐 그걸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고 이 건물이 꽤 오래된 건물이고 5층 정도 되는 규모 있는 건물인데. 소유주가 935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놀랐는데 소유주가 한 900명이 넘어요. 900명이요? 네, 935 부자예요. 소유자들이 이제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저 사장님이 계신 한 층만 70명이래요. 그 소유주가 말 그대로 지분 쪼개서 네, 들어온 거죠. 평당 이렇게 해서 하나씩 부자를 계좌를 사시는 걸로 해 있다고 하는데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다 내보내고 매각을 하자. 자기네가 이거를 좀 어려우면 나가겠죠. 전기가 끊기든. 아니, 그래도 장사를 하시겠다는데 전기비 계약이 다 끝나고 전기비를 우리가 내줄 수는 없어요. 소유자가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층만 내면 되잖아요. 층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언젠간 코로나가 끝날 테니 리모델링해서 더 비싼 값으로 매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일종의. 이 코로나가. 예, 한전도 좀 그랬어요. 이게 저희 가정에서 내는 공과금 같은 거는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이분들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뭐 전기료만 500만 원, 6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 했는데, 그러니까 카드 결제를 안 하고 무조건 현금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는 사업만 이게 준비가 되면은 500만 원을 넘는 것을 제가 10개월 내든 7개월 내든 네. 그런 편을 좀 받으실 수 없어요? 카드가 수요를 원하는데 이제 한 개씩 100만 원이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점에서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 한전 뭐 전기료 결제 뭐 저 이런 거 아니면 뭐 건물주가 900명이 넘어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차인섭 이 사장님한테는 한꺼번에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오는 제가 거죠. 너무 우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쨌든 한전도 공사의 형태로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좀 이런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뭔가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대를 분담하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도 가장 먼저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그러면 장사 잘 될 때는 임대를 올려줬었냐 이 얘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실제 장사가 잘 될 때 임대를 다 올려봤죠. 5% 상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잘 나갈 때 사실 그 과실을 나눴다면 힘들 때는 그 책임도 같이 지는 게 저희는 맞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집합 금지나 제한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진짜 그래.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야. 우리 저희도 이제 올리는 거 올려서 이제 예고편에서부터 그래요. 이렇게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면 꼭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이 이 지금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사회 안정망 좀 뒤에 가서 또 이제 거시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포커스를 들이댔던 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좀 더 불리한 상황, 그리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리고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뭐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쪽에 좀 예, 임차인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좀 더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조금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선진국 어디도 저희처럼 입법적으로 보상 근거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법적 근거 없이도 법적 근거 없이도 외국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홍남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꼭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좀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은 가난해졌는데 정부는 상대적으로 돈을 아꼈으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이게 곡간지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 가난해지고 국민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곡간만 불러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해왔고 근데 실물 경제는 진짜 현장 돌아보면은 다 죽겠다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정부는 우리가 45조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여 조 정도가 이제 현금 지원이고 대략 한 40조, 30조 가까이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줬다, 저리로. 라고 하세요. 4차 재난금요? 좀 열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요? 40만 원 나온 거 아세요? 두텁게, 넓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두텁게가 아니라 넓게 주기 위해서 얇게, 넓게 주는 거야. 소시장에 크게 돈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냥 뭐 한 1,200 받아가지고 이게 뭐 되게 티가 안 나는 거죠. 나라 자체로 보면 큰 돈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건 정말 뭐라 해야 됩니까? 다음에 조금의 무슨 단비까지도 안 되죠. 그런데 정부는 느끼는 게 너무 괴리감이 너무 커요.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가 괴리가 되고 있구나, 괴리가 심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다니면서 완전 체감을 한 거죠. 완전 체감한 거죠. 네. 이제 뭐 기재부 예산실장, 그러니까 청문회 그림들이 뭐랄까, 혹시 뭐 저기 기재부 쪽에 혹시 뭐 저기 한번 아 컨택 해봤냐고요? 네. 연락은 했는데 아 그게 왜 우리 소관이냐, 중기부 쪽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답변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뭘 물었는데 중기부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어떤 지원금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신들의 어떤 의견이나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을 좀 듣고 싶다 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뭐 우리는 그냥 이거 재정 이거 예산 관리하는 곳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정책들은 중기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그런 통계들 중기부에서 하니까 그쪽에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이게 핑퐁을 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기재부는 그냥 대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협력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협력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기재부가 고간의 키를 안 주는 거예요. 중기부한테. 중기부는
어떤 통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산했다, 이런 돈이 필요하겠다, 아마 이런 작업들을 할 것 같고 기재부는 아 그러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 주겠다, 이게 상식적인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기재부 쪽에서 이제 아 우리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안 돼, 약간 이런 톤이 느껴졌던. 그러면 저기 기재부 누구한테 연락했어요? 그런 이게 누가 전화로? 그렇죠. 예. 누구랑 통화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변인, 그러니까 기재부 언론홍보 담당관. 그리고 이거는 최상대 실장까지 보고가 됐고, 최상대 실장은 뭐 이제 다른 이유를 못 대긴 했지만 어쨌든 인터뷰를 그냥 좀 아쉽지만 거절했고요. 예. 일단 저희가 그 기재부 쪽에다가 이 입장을 밝혀라, 좀 인터뷰를 하자 했더니 우리 속은 아닌데. 혹시 저희 두 분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거 다 퍼주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 재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이 있고 밖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이 밖에 마을 주민들이 다 아사해서 죽으면 곳간에 쌀이 이렇게 쌓여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를 좀 나눠줘야 이 사람들도 살고, 이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 노동을 해서 다시 그 곳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마을 주민들입니다. 예, 너무 내 세금, 뭐 너무 내 돈이 저들한테 간다.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신 거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면 저희 방송의 역할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나 싶고. 네. 너무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뭐 생각도 좋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어떤 뭐 치킨이라던가 맥주 한 잔이라던가 막 PC방에서 게임하는 거라던가 뭐 노래방이라던가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코로나가 끝나도 그분들과 같이 조금 즐거운 시간을 다시 보낼 수 있으려면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저희 하여튼 이번 방송 그 봐주신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저희 방송이 뭐 작게나마 좀 힘이 될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어쨌든 저희 방송의 취지를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